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지안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톤 좋아지는 연습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톤 연습을 하시기 전에 나에게 맞는 리드와 피스 세팅을 맞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먼저 나에게 맞는 리드와 피스를 찾으시려면 호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피스가 두껍다고 해서 좋은 피스도 아니고 리드가 두껍다고 해서 좋은 리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맞는 리드를 찾는 방법은 작은 소리를 냈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소리가 나는 리드가 좋은 리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리드를 불어보셨을 때 내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작은 소리를 먼저 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면 작은 소리를 냈을 때도 이렇게 편안하게 소리가 바로 날 수 있는 리드가 좋은 리드입니다. 작은 소리가 잘 난다고 해서 무작정 얇은 리드를 쓰시기보다는 작은 소리가 잘 났을 때 또 큰 소리, 고음도 한번 불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음이나 큰 소리를 냈을 때 너무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리드는 또 너무 얇은 리드일 수가 있으니까요. 작은 소리도 잘 나고 고음 소리도 그리고 큰 소리도 부드럽게 날 수 있는 리드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는 피스를 너무 두꺼운 걸 바로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하지 않는데요. 간혹 가다가 나중에 피스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으로 두꺼운 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너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두꺼운 피스를 사용하시게 되면 입에 힘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또 호흡도 불필요하게 많이 쓰이다 보니 주법이 뒤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보자분들께서는 얇은 피스부터 조금씩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피스와 리드를 찾으신 분들은 다음으로 하셔야 될 단계가 무는 점 찾기인데요. 내가 주법을 어디까지 물어야 예쁜 소리가 나는지 찾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방법이 피스와 리드가 떨어지는 이 구간, 떨어지는 구간을 아래 위로 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스를 너무 깊게 물게 되면 소리가 잘 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피스를 깊게 물게 되면 호흡이 많이 쓰이면서 소리가 크게 나고 잘 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은 호흡도 1.5배가량 더 많이 쓰이게 되고 너무 크고 찢어지는 소리가 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스는 너무 작게 물지도 않고 너무 깊게 물지도 않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스와 리드가 떨어지는 그 구간을 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피스를 또 너무 얕게 물게 되면 리드가 닫히면서 소리가 답답하게 나거나 호흡이 답답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꼭 피스는 깊지도 또 얕지도 않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스와 리드가 떨어지는 그 구간을 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피스를 무실 때 발음은 오 모양이 아니라 에 모양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오 발음은 밑입술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음정이 떨어지거나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 모양으로 에 발음으로 입술을 단단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입꼬리는 스마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당겨주시는 게 제일 좋은 주법입니다. 여기서 리드와 피스를 물 때는 입술에 힘을 줘서 피스를 무는 것이 아니라 입술 주변 근육에 힘을 줘서 무는 것이 제일 좋은데요. 입술에 힘을 주게 되면 리드가 닫히면서 바람이 답답하게 나가기 때문에 입술 주변 근육을 사용해서 닫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먼저 주법 모양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윗니가 여기 스티커에 고정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스와 리드가 떨어지는 구간 위에 윗니를 고정하시고 에 모양으로 에, 에, 이렇게 주법을 닫으시면 됩니다. 에, 에,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절대 입술에 힘을 줘서 닫으시는 게 아니라 입술 주변 근육에 힘을 줘서 닫으셔야 합니다. 에, 그리고 보조개 쪽에 힘을 주시고 스마일 한다 생각하시고 입술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호흡을 내뱉으실 때 성대 여기 목 쪽에 힘을 많이 주셔서 목소리가 섞이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 목에 힘을 주고 숨을 뱉을 때 이런 소리가 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절대 목에 힘을 주지 않고 배에 힘을 주고 호흡을 내뱉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복식 호흡을 하실 때도 하 발음으로 최대한 크게 들이마신 다음 윗배, 명치 쪽에 힘을 꼭 주시고 목에 걸리지 않게 숨을 한 번에 뱉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배의 힘은 풀리지 않게 단단하게 주고 계셔야 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호흡하실 때 목소리가 섞이시는 분들은 윗배에 힘을 단단히 주시고 목에는 힘을 빼신 상태에서 일직선으로 호흡을 곧게 뻗어내셔야 합니다. 롱톤 연습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길이로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최대한 예쁜 소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숨이 남아있는 데까지 하시려고 하다 보면 예쁜 소리가 흐트러질 수 있어서 내가 딱 예쁜 소리를 낼 수 있는 정도까지만 호흡을 내뱉고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롱톤 연습을 하실 때는 추너기를 꼭 틀어놓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늘 강조드렸던 추너기에서 초록색깔 구간, 음정이 정확히 맞았을 때 나오는 그 초록색깔 구간을 일자로 쭉 유지하면서 롱톤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추너기에 보이는 파장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곧게 뻗어나가는 모양이 제일 좋은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너기에 보이는 파장 모양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면 입술에다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입술 주변 근육에 힘을 주시고 절대 떨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을 뱉을 때는 배에 힘이 빠지지 않고 단단하게 유지되는지 중간중간 꼭 확인해 주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먼저 롱톤 연습을 보여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 그리고 배로 하 발음으로 들이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에 힘을 흡 잡으셔야 돼요. 배에 힘. 이렇게 파장이 꼭 떨리지 않는 선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 들려드린 톤 연습하는 방법의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나에게 맞는 세팅을 먼저 준비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입술 무는 깊이를 정확히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 발음이 아닌 에 발음으로 입술을 단단하게 고정해주시고 입 주변 근육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발음으로 최대한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윗배에 힘을 꼭 주신 다음 일직선으로 곧게 숨을 뻗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꼭 지키시면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연주자 지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